TV 홈쇼핑 업체들과 대형마트들도 백화점 못지않게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폭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수수료 인하의 본격 나섬에 따라 어느 정도 인하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TV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백화점 못지않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데다 각종 할인 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옷쇼핑과 GS홈쇼핑 등 5개 TV 홈쇼핑 업체에 납품업체들이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수수료율이 최고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품목별 최고 수수료율은 대부분 40% 이상이었고 평균 수수료율은 3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상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문할 경우 할인해주는 ARS 할인 비용 외 무이자할부 비용까지 납품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TV 홈쇼핑 업체들은 일부의 문제라며 전체의 문제를 확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그것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홈쇼핑단의 수율이 그 정도라고 보시는 건 너무... 이와 함께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강요하고 있는 실태도 공개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의 마진 외에도 상품 매입액의 10%가량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납품업체들은 평균 7,600만 원에 달하는 물류비와 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판촉사원 인건비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TV 홈쇼핑과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라든가 그 TV 홈쇼핑상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11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공정위의 압박으로 백화점들은 평균 3%에서 7%까지 판매 수수료를 내린 상황이어서 홈쇼핑 업체들과 대형마트들도 못지않은 인하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